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이 속속 잡히고 있습니다. 6월 말엔 한미 정상회담, 7월 초 G20 정상회의 때는 한중 한독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는 셔틀 정상외교로 복원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됩니다. 백대우 기자입니다. 중국 특사로 파견된 이해찬 의원은 오는 7월 초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1차 정상회담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중 수교 25주년이 8월 24일입니다. 그 무렵쯤에서 아마 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 의원은 대통령이 경색된 한중 관계를 푸는 계기를 마련해달라고 했다면서 그 의지를 중국에 잘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일본 특사인 문희상 의원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습니다. 문 의원은 양국 정상이 연 1회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를 제기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고, 아베 총리도 그렇게 하자고 화답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은 일본과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G20 기간 동안에는 독일과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7월 한 달 동안 문 대통령의 정상 외교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